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 이제 지도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변호사님, 저는 변호사님의 공부 시간 재는 거에 동의를 못 하겠다. 내가 뭐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만 공부 시간만 아니고 그거는 진짜 뇌를 잘 모르시니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이 휴일이 꼭 있어야 돼요. 휴일이 왜 있어야 되냐면 재충전한다는 느낌도 있지만은 뇌가 지식을 정리해 주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머리를 쉬지 않고 자꾸 써줘야 돼요. 몸이 피곤해서 자는 거지 머리가 피곤해서 자는 거 아니에요. 대신에 자는 동안 머리는 정리를 해준다. 자기 전에 해마한테 자꾸 반복. 우리가 해마를 착각을 시켜야 장기 기억이 되는데 이걸 제가 지금 주 80시간을 목표로 좀 하고 있는데 공부 시간요? 네. 네. 이 80시간 정도가 되면 공부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을 갖게 되면 80시간이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시간 어떤 시간요? 어디 이동을 하는 이동 좋아요. 아니면 뭐 가족 연례 행사가 있다든지 네네. 하는 상황에 오면 잠을 줄이지 않고서는 채울 수가 없어서 근데 제가 잠을 줄이면 집중력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받게 되는 거죠. 80시간을 못 채운 것에 대한. 그리고 제가 지금 휴일도 없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절대로 안 되는데 무조건 쉬셔야 되고 공부시간 왜 80시간 설정하셨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인 것 같아서 수면을 줄이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이때는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네. 만약에 방법을 다듬어서 70시간만 해도 시험이 된다 그러면 70시간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방법을 먼저 생각 안 해보고 일단 최대치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이 휴일이 꼭 있어야 돼요. 휴일이 왜 있어야 되냐면 재충전한다는 느낌도 있지만은 뇌가 지식을 정리해 주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안심은요 자꾸 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호스 잡고 계속 물 뿌리면 땅이 절대로 굳질 않고 공부를 분명히 많이 했고 지식의 물을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더 막 질컹질컹 물컹물컹 해줘 막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조건 쉬어야 돼. 왜 쉬냐면은 뇌한테 일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언제 쉬냐? 저는 추천드리는 게 보통 토요일 저녁부터 일단 공부를 좀 해놓고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 전까지 쉬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공부를 해. 그 다음에 일요일 저녁부터 공부를 해야만 월요일이나 공부가 쾌적해요. 그 다음에 가족 행사는 빠지세요. 이게 내가 13주 동안 가족 행사 빠진다고 호적에서 안 파내세요. 이건 제발 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나중에 더 큰 선물을 드리면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 뭐 그 종교적 행사든 가족 행사든 뭐 뭐든 간에 저는 무조건 다 친구, 가족은 잠시 만나지 말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변호사님 무슨 뭐 이렇게 폐륜을 가르치냐 그게 아니고 다이어트 기간 동안 피자 먹지 말라는 게 왜 폐륜이에요. 내가 공부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고 공부는 인지자원으로 하는 거거든요. 머릿속에 인지적 자원이라는 게 이거를 가족 행사나 친구 만난 데 써버리는 거는 다이어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금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써야 될 때 써야 돼요 내가 자원을. 아시겠죠? 그래서 가족 행사 좀 물리시고 그 다음에 이동 시간이 있어서 공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공부는 머리로 하는 건데 이동을 할 때는 몸이 되게 많이 긴장돼 있고 빡세게 책상에서 공부할 때 느낌이 아니면 좀 이완돼 있어요. 빡세게 이동하는데 막 머릿속으로 빡세게 공부하는 이런 느낌이세요? 그렇진 않죠. 그렇죠. 책상 앞이랑은 다르죠. 긴장의 정도가. 긴장의 정도는 책상 앞이 훨씬 높아요. 근데 내가 이동할 때는 이완이 돼 있다는 뜻인데 이완이 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몸이? 진짜 충분히 이완시킨 세타파가 나와요. 뇌에서. 세타파는 뭘 하느냐면 이제 해마에서 나온 애인데 얘가 기억을 정리로 창의적인 활동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동하는 시간도 공부 시간이에요. 이동한 시간은 몸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지 뇌는 이동을 안 하거든요. 대신 뭐 낸다? 내 신체의 각성 정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이때 이완이 되는 거죠. 이때는 뭘 해줘야 될까요? 내가 그래서 이동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하나의 유형 패턴을 외워요. 외우고 이게 왜 그럴까를 죽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데는 계속 머리를 써줘야 돼. 이 시간도 공부 시간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 이제 지도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변호사님 저는 변호사님의 공부 시간 재는 거에 동의를 못하겠다. 내가 뭐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만 공부 시간만 아니고 그거는 진짜 뇌를 잘 모르시니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화장실 가도 공부는 되는 거고요. 화장실은 내 몸이 가는 거지 머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화장실을 왜 가요? 머릿속으로는 자꾸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되고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 나는 몸만 이동하고 있는 거지 머리는 항상 공부를 하는 상태로. 근데 몸의 각성 정도에 따라서 공부의 대상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책상 앞에서 뭐 해야 되죠? 강의 듣고 외우고 쓰고 뭐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근데 이동할 때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아까 그걸 내가 외웠는데 이게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자꾸 왜 그렇지? 라고 머리에 물어주는데
대신에 머리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딱 한 개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 시간도 공부 시간에 포함시키고 이 시간도 뭐란다 활용을 잘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계산 문제를 이해하는 해설 외우고 계산을 죽어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뚫려요. 이렇게 꼭 해주시고 이걸 이제 황동문 교수님 같은 경우 이완된 몰입이라고 설명하시기도 하는데 원래 그냥 세탁파가 나오면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80시간 일단 짜실 때 그런 식의 이동 시간을 드시면 공부 시간이 조금 늘어나겠죠. 그죠? 그다음 가족 행사를 내가 참여하지 않고 잠을 줄이지 마시고요. 잠은 지금 몇 시간 주무세요? 많이 자는데 7시간 반에서 8시간 정도 잡니다. 좋아요. 이건 좋아요. 7시간 반에서 8시간 너무 좋고 줄이려면 얼마 줄여야 되냐면 3시간 이상을 자야만 수면은 이렇게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갔다 한번 올라와야만 뇌가 정리가 되고 잠에서 깨거든요. 이게 한번 내려갔다 올라온 주기가 3시간이에요. 보세요. 1.5, 1.5로 올라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얕은 수면에 올라올 때마다 깨는 게 낫거든요. 1.5의 배수로 자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얕은 수면으로 올라오는데 얕은 수면에서 깨야만 사람이 하루 종일 쾌적하고 만약 깊은 수면에서 깨잖아요. 그럼 좀비처럼 지내도 잤는데 피곤하다. 그래서 3시간, 4.5시간, 6시간, 7.5시간, 9시간 자는 게 좋아요. 8시간 자면 피곤해요. 근데 사람마다 이제 조금 리듬은 달라요. 왓치 쓰시나요? 네. 왓치 해본 어플 있거든요. 네. 그걸로 깨세요. 그걸로. 알겠습니다. 요즘 너무 좋아요. 옛날에 그게 핸드폰으로 쓰는 사람은 유료거든요. 제가 수험생 때는 무료였는데 한 달에 지금 2만 원인가 받아요. 이거 어플이 되게 비싸죠. 근데 왓치가 있으면 얘가 신체 그거를 측정을 해가지고 얕은 수면에 깨워줘요. 이거 꼭 쓰세요. 꼭 알겠습니다. 쓰시고 그래서 만약에 잠을 줄이고 싶으면 얼마 줄인다? 1.5시간씩 줄인다. 네. 근데 눈은 좀 아파요. 그래서 일어나서 해야 되는 일은 만약 잠을 줄이면 눈부터 주워넣어야 돼요. 막 눈알이 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3시간 이상 자되 1.5시간 주무시고 자기 3시간 전에는 뭘 안 해야 되냐면 밥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으면 안 돼요. 네. 그럼 숙면을 못 취해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뭘 해야 되냐? 자기 전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내일 몇 시에 일어날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누워가지고 오늘 공부했던 것 중에 이거 하나는 생각하면서 자자. 이게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계산 문제 이해 안 된 게 있잖아요. 죽어라 생각하고 다음날 딱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기억이 정리가 돼 있어요. 신기하게 그 문제가 해결된 때가 있다고요. 이러면 그때 유레카를 진짜 외치는 거죠. 와, 뭔가를 드디어 발견하는 느낌. 지적인 발견. 머리를 쉬지 않고 자꾸 써줘야 돼요. 몸이 피곤해서 자는 거지 머리가 피곤해서 자는 거 아니에요. 대신에 자는 동안 머리는 정리를 해준다. 자기 전에 해마한테 자꾸 반복. 우리가 해마를 착각을 시켜야 장기 기억이 되는데 이걸 잘못하는 분들이 막 에빙하우스 이상한 거 써가지고 막 오늘 복수하고 내일 복수하고 모레 복수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해마는 그런 반복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 밤새도록 생각해야 해마가 이걸 받아들여줘요. 밤새도록 이 문제는 생존과 관련있는 문제야. 이거 못 맞히면 죽어라는 느낌을 자꾸 줘야만 어떻게 된다? 해마가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명령하는데 내가 밤새도록 생각을 해봐야겠다. 기억을 정리해줘야 돼. 이렇게 받아들인다. 내일 복수하고 모레 복수하면 몇 번 복수하면 5번? 6번? 그걸로 해마가 착각 안 해요. 죽어라 진짜 10만 번은 생각을 해줘야 돼 진짜. 500번, 1000번, 10000번, 100000번 생각해줘야만 해마가 이거 밥 먹을 정도로 중요한 건가 보다. 해놓고 한 점을 딱 뚫어줘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 보통 무슨 생각하면서 주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때도 있고 그냥 잠듭니다. 안 돼요. 수험생은 무조건 공부 생각하면서 잠드는 거예요. 대신에 내일 7시에 일어나고 7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보통 몇 시쯤 깨냐면 6시 한 40분쯤 깨요. 그게 자기 인식이라 그러거든요. 자기에게 명령하는 건데 이제 수면 전문의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자신을 그걸 각성시키면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죠. 9시에 이제 일어날 생각으로 누웠는데 8시 20분에 깨면 30분만 더 자자 망해버려요. 그쵸. 눈 떠보면 9시 반 이러면 약속이 부랴부랴 뛰어나고 이러게 되는데 이걸 활용을 잘 해줘야 돼요. 그 다음 잠자리에서는 절대 핸드폰 금지예요. 정말로 하고 싶은 이완 각성 상태를 떨어뜨린 것만 해야 돼요. 내가 기존에 봤던 영상을 소리 없이 보거나 봤던 책을 보거나 일기를 쓰세요. 이래야 숙면에 취할 수 있어요. 근데 각성 정도 올라가는 거죠. 재밌는 영상 보고 이러면 막 깨어나요. 사람이 점차적으로. 그래서 뜨거운 물 샤워하시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교감신경 활성화되어서 잠을 못 자요. 막 사람이 흥분하게 돼요. 점차 이완시켜줘야 돼요. 각성 정도를 떨어뜨려줘야만 된다는 거. 떨어뜨린 방법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수면도 이렇게 조절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0시간 목표도 좋지만은 무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계획을 완전히 지키는 게 중요해요. 완벽이 아니라 완전히. 완벽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10만이 가능한 거고 사람에게 완벽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계획을 다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한다. 못하면 어떻게 한다? 아까 마지노선 계획 있죠. 그 안에서는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그리고 제가 스트레스 관리를 운동으로 헬스로 하고 있는데 헬스로? 네.
주 3회 정도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몇 시간? 한 5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지 않고. 뭐 나쁘진 않은데요. 회사 하세요 계속. 뭐 이게 스트레스 푸는 유일한 수단이면 다른 스트레스 푸는 수단은 없어요? 딱히 지금 생활이 뭐 이것저것 하는 게 없어서. 그러면 헬스를 주말에 쉴 때 휴일에 한번 하시고 하시는 건 어때요? 주 2회를 하는 건 어때요? 쉴 때. 지금 안 쉬어서 세 번 해야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질 좋은 휴식을 주말에 하루 취하시고 헬스를 줄이시는 것도 나아요. 이건 둘 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1, 2주 정도 잡고 바로 대번에 알 거예요. 2, 3주 정도 해보시면 내가 쉬니까 헬스 굳이 안 해도 되는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좋아요. 대신에 안 쉬고 헬스하는데 공부하면 안 돼요. 안 쉬고 헬스장에 공부할 거 들고 가면 안 돼요. 아. 그때 머리는 쉬어야 되니까. 그렇죠? 만약에 주말에 쉴 거면 헬스를 줄이시고 네. 헬스가 지금 합친 150분 쉬는 건데 왔다 갔다 하면 한 200분 정도 쉬겠죠? 네. 200분에서 한 240분 쉴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주말을 쉬면은 적어도 4시간보다 더 많이 쉬거든요. 헬스보다 훨씬 많이 쉬는 거잖아요. 그럼 헬스를 하면 안 되고.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건 어때요? 이거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시험장에서 많이 떠세요? 시험장에서... 막 떨어가지고 팔이 떨린다든지 막 숨이 잘 안 쉬어진다든지 이런 거 있으세요? 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좋아요. 그럼 머릿속으로 불안함 같은 건 좀 있으세요? 묻히면 어떻게 되지? 막 잠이 안 온다든지 그런 생각은 종종 듭니다. 종종이면 시험장에서 이것 때문에 시험을 못 치거나 이럴 때도 있으세요? 모의고사 칠 때라든지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오히려 내신 시험 볼 때 좀 많이 떨었고 수능 시험 볼 때 별로 안 떨었던 거예요. 수능 때 별로 안 떨었다. 이거는 애매하긴 하네요. 그럼 인지 불안은 제가 솔루션 조금 드릴게요. 네. 이게 인지 불안이라 그래요. 머릿속에서 불안이 시작돼서 몸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요. 몸에는 안 나타나지만 머릿속으로만 불안한 사람도 있는데 둘 다 컨트롤 해줘야 돼요. 근데 신체 불안은 현장에서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내뱉는 거를 두 배 정도 내뱉는 게 모든 효과가 있는데 심호흡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막해요. 그렇게 하는 게 천천히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막 한숨 쉬잖아요.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몸을 이렇게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데 그래서 신체 불안은 떨어뜨리는 효과가 떨어뜨리는 방법이 확실하고 한 방에 바로 돼요. 그 자리에서 연습 조금만 하면. 근데 인지 불안은 머릿속 방식은 해결이 잘 안 돼서 이거는 최소 시험 치기 두 달 전 정도부터 해주면 좋아요. 아니면 한 달, 한 달도 괜찮고 2주 전에는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최소 2주에서 한 두 달 정도 사이에 시작을 해주는 게 좋은데 지금 정도의 인지 불안이 만약에 높다면 이건 테스트 좀 더 해볼게요.